아, 이러고 밤샌 거예요? 아, 안 되겠어요. 제가 실장님이든 은주 씨든 연락할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 거. 뭐가요? 더마 프로젝트요? 아니면 뭐 대표님 복귀요? 아, 물론이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무슨 말을 하려고요, 대표님? 나 다시 시작된 것 같아. 뭐가요? 설마 공황자 그거요? 언제부터요? 지난번 자동차 경고음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그때부터 머리도 아프고 두근거리고. 내가 이 비서한테 뭘 더 숨기겠어. 대표님, 어제 이 방 이걸 보니까 갑자기 모든 걸 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럼 안 돼요. 대표님 저 좀 보세요. 예? 기린조 씨요. 기린조 씨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죠. 내가 은주 씨 보호자가 되고 싶은데 은주 씨한테 짐이 될까 봐 그게 더 걱정돼. 힘든 일 잘 이겨왔잖아요. 이제 겨우 김 대표랑 맞짱 뜰려만 남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러고 있는 거 김 대표가 보면 참 좋아라 하겠네요. 아니 김 대표 춤추게 만들고 싶어서 이래요? 아 쟤 왜 이래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나도 미치겠다고. 거기 써 있는 대로 석표 씨 상대로 무슨 일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쩔 건데? 난 어쩌면 좋지? 아줌마랑 석표 씨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줌마가 원하면 석표 씨랑 헤어져야 하나? 그 사람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네, 이비서님. 네? 석표 씨가요? 언제요? 지금 석표 씨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또 왜? 다시 시작하면 나더러 어쩌란 얘기야. 좀 더 잘 일이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해? 사골국 등 끓이느라고요. 선배 말로 더 자요. 아직 멀었어. 에이, 뭐하러 힘들게 그걸 끓여. 에이, 아침부터 무겁게. 종이도 그렇고 나도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데. 선배나 종이 때문이 아니라. 아, 부지기?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집에 아무것도 해놓고 온 게 없어서요. 미안해요. 첫날부터 딴 사람 신경 써서. 에이, 딴 사람이라니. 부식인 우리 식구야. 자, 이거는 끓기만 하면 되고 아침 준비할게요. 내가 할게. 어허, 부엌은 내 영역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됐고요. 선배는 이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TV를 보든 신문을 읽든 하세요. 난 아침에 밥 안 먹어요. 뭐야, 곰국 끓여놓고 어디 놀러 가시게요? 뭐? 에이, 설마 신혼인데. 야, 너 재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 이것도 엄연히 신혼은 신혼이다. 신혼. 여기요. 뭐야? 신용카드 아니고 직불카드예요. 생활비 하시라고요. 어? 많이 좀 넣어놓지. 식구가 늘었잖아. 석표도 가끔 올 거고 부식이도 그렇고. 어련히 알아서 넣었을까. 난 이거 마시고 출근해요. 저게 센스는 있어? 그러게요. 이게 족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곳간 싸움 시작됐다 이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어머니, 나 아침 안 먹고 그냥 가요. 아. 예, 대표님, 변부식입니다. 예. 아,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 주셔서 놀랬습니다. 예. 예, 지금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 뭐 없어진 거 없나 잘 찾아보세요. 아, 저 구회장님 그 날... 어, 대표님, 왜 이러세요? 예, 괜찮아요? 설마 공황장... 그거요? 어, 언제부터요? 지난번 자동차 경고음 들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 그때부터 머리도 아프고 두근거리고 내가 이비서한테 뭘 더 숨기겠어. 나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이걸로 충분하니까 당장 카메라 이비서 집에서 철수시켜. 들키면 못 잡으니까. 정윤 씨 이번엔 진짜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한때는 정윤 씨 사수였고 또 언니 같은 입장에서 한마디만 할게. 하지 마세요. 어머, 쟤 뭐야? 어머머머, 나 살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또 처음이네? 어머머머, 기가 막혀. 어머, 코도 막혀. 어머. 서표씨! 괜찮아요? 뭐가요? 또 시작됐다면서요. 아, 얘기하지 말랬는데 이비서 정말. 왜 얘기하지 말래? 나한테 숨길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서 얘기해요. 걱정했잖아요. 공황장애가 다시 시작됐다고? 이대로 끝인 줄 알았는데 할 일이 생겼네. 자, 아침 내내 끓인 거야. 약이라고 생각하고 쭉 마셔. 아, 자, 그리고 이거 떡집 여자가 보낸 거야. 오늘 잔치떡 주문이 바쁘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부식이도 먹이고 우리도 먹고 겸사겸사 끓인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아, 신혼이라 바쁠 텐데 뭐하러 나까지 신경을 써. 감사스럽게 신혼은 무슨. 구본부장이 아 맞다 잘렸지. 뭐 아무튼 어떻게 잘해줘? 하루도 안 지났어. 잘해주는지는 두고 봐야지. 구마녀는 신의 노릇 안 하고? 신우? 아, 종이 걔가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알고 보니까 물러도 너무 물러 터졌더라고. 생각보다 괜찮아. 식기 전에 어서 마셔. 자, 어서 쭉. 아, 내가 당신 애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마실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게. 어, 일로 왔지. 이 판이 다 깔렸어. 그러니까 준비해. 뭘 준비하면 됩니까? 제가 이번 일에 워낙 들은 게 없어서요. 저런 저런. 변변한테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이구만.
석표가 조만간 공장에 가게 될 거야. 거기 가면 좀 일이 생길 거니까 대비를 하라고 법적으로. 홍석표한테 일이 생기다니요? 큰일은 아니고 이 겪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 신사답게 일을 해.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리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문제야. 홍석표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거는 더머 화장품 배합 기술 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하라고. 예. 이 석표는 걱정하지 마. 이 재기하기 힘들 거야. 공황장애 얘기라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야,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예. 이 공황장애라는 건 말이야. 이 석표의 경우는 내가 보기 안타깝게도 완치가 안 되는 거라서. 또 하나. 당장 어젯밤에도 그게 석표를 힘들게 했을지. 어젯밤에요? 뭐? 나 보자고 했다면서. 저 이거 은조 건데 은조가 똑같은 게 있대. 가서 다른 걸로 바꿔와. 그딴 걸 왜 날 시켜? 네가 있던 건 나보다 잘 고르잖아. 속마땅한 게 없으면 네 걸로 바꾸든지. 진짜? 알았어. 민야, 이거 봐봐.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지? 좀 너무 애들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같이 갈래? 네가 좀 봐주든지. 아, 저 좀 이따 사장님 심부름 가야 돼요. 심부름? 센터 구본부장님한테요. 나 본부장님 만나기 싫은데. 구본부장이 왜? 너한테 뭐라 그래? 아닌데, 보니까 남한테는 전혀 관심 없는 타입 같던데. 아니, 은주 언니한테 너무 까칠하게 굴어서 별로예요. 은주한테? 그 여자 홍 대표 이모라 그러지 않았어? 응, 맞아요. 근데 친이모는 아니고 친척 이모래요. 근데 왜 은주한테 까칠하게 굴어? 그 홍 대표님이랑 은주 언니 사이 반대하잖아요. 먼 친척 이모라며. 지가 무슨 자격으로 반대야? 제 말이요. 아니, 뭐 말로는 보호자라던데요. 엄마 대신이라 그랬나? 뭐? 벌써부터 시집살이 기운이 보이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놈의 그건 내가 못 참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저러시나. 여기서 뭐해? 들켰네. 어디 숨겨줄 사이즈인가? 왜,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겨울 내내 신경을 좀 못 썼더니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그게 여기서 제일 큰 사이즈라고. 아니, 그럼 혹시나 싶어서 와봤어요. 그보다 구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쫙 읊어봐봐. 갑자기 구종이 씨는 왜요?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구종이 어떤 사람이냐고. 아, 무슨 일인데요? 꼭 한판 하실 것 같은데. 한판 하게 되면 해야지. 아, 또 뭔가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아들! 엄마! 한참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와? 오늘 출근 안 한 줄 알았잖아. 아, 본사부터 갔다 오느라고. 왜? 엄마 얼굴에 뭐 묻었어? 알면 좀 떼지. 어머, 어디? 어디? 행복이 묻었네. 뭐? 엄마를 놀려. 우리 아들이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아, 좋아 보여서 한번 해봤는데 아, 괜히 했네.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실컷해. 좋아하는 여자?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런데 안 하던 농담을 다 하고? 어머니 보니까 좋아서 그러지. 점점. 저기 저거 사골 곰국이야. 빼먹지 말고 꼭 갖고 가서 냉장고에 두고 먹어. 아, 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귀찮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어? 아니 대충 아무거나 사 먹지 말고. 알았어요. 홍석표 씨, 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지니어스 로비에서 왜 그런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홍석표임을 드러내야 했나? 그건 왜 물어요? 전혀 홍석표 씨답지 않은 행동인데 뭔가를 노리고 한 거라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 말해주고 싶어서. 효과? 무슨 효과? 김 대표한테 홍석표는 멀쩡하다,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던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어요? 김 대표가 속지 않았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꼭 속만 들킨 꼴이고. 지금 날 걱정해 주는 건가요? 그럴 리가. 내 목표는 홍석표가 지니어스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건데 그 목표가 약해지면 재미없잖아. 그렇게 보지 마요. 어찌됐든 우리 어머니가 그쪽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이 아주 조금 쓰였다, 그 정도니까. 마음이 쓰인다? 내가? 아휴, 나. 뭐, 얼굴은 괜찮네. 내가 소문이 김 사장한테까지 갔어? 창피하게 왜 와? 어딜 가? 아, 병문 안 왔는데 쓴 커피라도 한 잔 내야지. 아이고, 환자가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아이고, 마시고 왔으니까 여기 앉아, 앉아. 아유, 참. 자, 요거 저 속꼬리하고 조기야, 이거 팍 과먹어. 어, 그래야 뼈도 얼른 붙지. 어휴, 내가 때 아니게 호강을 다 하네. 아, 번갈아 다들 왜 이래. 황송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왜, 뭐 나 말고 누가 또 왔었어? 동씨, 떡집은 떡 보내고. 어, 그랬어. 아이, 그거야 당신이 그동안 인심 안 삼고 잘 살아서 그러지. 어휴, 비쌀 텐데 이런 거 뭐하러 사. 아이고, 곳에 까먹었어. 난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 아, 이런 거 얻어먹을 염치가 안 되니까 그러지. 아이, 우리 인우가 은주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아우,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 지들이든 지들끼리 풀라고 하고. 인우, 이번 일로 센터에서 해고될 거야. 당연하겠지. 그동안도 김 사장이 봐준 거 알아. 센터에 그냥 뒀다가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뭐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인우 잡아줄 사람이 당신밖에 더 있어? 면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고마워, 김 사장. 그래, 속상해도 잘 먹고 얼른 나. 건강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린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엄마들이잖아. 오셨어요? 저 오늘 센터에서 잘렸어요. 잘린 이유는 아니? 그래, 뭐 기왕에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나 잘해. 에휴, 하긴 뭐 내가 100번을 말해도 네 귀에 들어오겠니? 잔소리처럼 들릴 테지. 앞으로 잘하라고요? 네 엄마한테 잘해. 나이 들면 뼈도 잘 안 붙어. 어휴, 김 사장님. 저기 오늘 봉사 다 끝내고 도장까지 찍고 왔어요. 아, 뭐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어요. 예, 갈게요. 예, 살펴가세요, 김 사장님. 아버지는 자존심도 없어요? 왜 이렇게 저 자세예요? 저 자세라니, 상냥한 거다. 센터에서 기어이 잘렸구나. 앞으로 뭐하고 살래? 아버지가 그랬죠. 이게 끝인가 보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센터에서 나와서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할 일을 찾았어요. 무슨 일?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엄마는 뼈만 붙으면 되고 다른 데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괜히 쓸데없는 일 하려는 건 아니지? 쓸데없는 일 뭐요? 지금까지 일 다 내려놓고 네 엄마 도와서 미장원 같이 해. 상관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서 이 모양이야?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만 보세요. 나중? 그만 가세요. 어서요. 또마.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아줌마! 엄마한테 사골국 갖다 드렸다면서요?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주 맛있게 잘 먹었대요. 예. 겨우 사골국 한 그릇 갖고 쑥스럽다. 아니, 네 엄마가 기부싸고 들어앉더니 심심한가 보다. 그런 얘기를 너한테까지 하고. 아무리 사골국 한 그릇이어도 정성이잖아요. 본부장님, 책상에 서류 올려놨어요. 알겠어요. 동미애 씨, 저 좀 잠깐 보실까요? 동미애 씨? 누구 찾아요? 정인우 씨 퇴근했어요? 얘기 못 들었어요? 정인우 씨 오늘부로 해고당했어요. 해고요? 왜요? 동미애 씨 왔습니다, 구종실장님. 아니지, 본부장님. 그럼 공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아, 할 말이나 해. 무슨 소리야. 동미애 씨. 우리 호칭부터 다시 정하죠.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직 오빠라고 부르니까 그냥 언니라고 부를게요. 언니? 아, 이거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동미애 씨! 아, 새언니라고 불러. 그렇게 사람들 눈이 무서우면. 당분간요. 호칭보다 사골국 얘긴데요. 새언니가 은근 손이 크던데 꼭 줘야 될 사람은 빼놓고 손만 크네요? 무슨 소리야? 지금 들어오다 변변 봤어요. 큼직한 보자기 들고 퇴근하던데요? 어머니가 끓여준 사골국 들고. 그게 문제였어? 아니,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하니? 아니요, 잘하셨어요. 아들 위해서 끓인 건데 사골국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뼈 다친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근데 한 사람은 빼놓고 주셨네요? 누구? 아, 그 먼 조카. 아, 조카는... 잘 들어요, 새언니. 아니, 어머니.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의 1순위는 석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석표부터 챙기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왜 내 1순위가 석표여야 돼? 그건 종이 네 순위고 내 1순위는 무조건 부식이야. 그 다음이 선배고. 그건 절대 바꿀 수 없으니까 잘 알아도. 그래서 지금 계속 석표를 무시하겠다 이건가요? 내가 누굴 무시했다 그래. 그리고 지금 너 이게 무슨 태도야. 왜 사람을 다짜고짜 몰아. 왜들 이래? 두 사람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 선배, 종이가요 글쎄 나더러. 저는요,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괜히 오빠 붙잡고 아들 붙잡고 하소연하면 그걸로 집안 꼴 우스워진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날 가르치려고 드니? 야, 너 구종이! 왜 이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게 아니라뇨. 지금 얘가 날 가르치려고 드는데. 아, 일단 여기서 휴전. 불부터 끄고 서로 냉정하게 다시 얘기하자고. 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기가 막혀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엄마든 할머니든 우리 집 뜻에 따라야지. 그리고 뭐? 너 쟤? 아주 말 막한다 이거지? 뭐예요? 아, 외삼촌 그분이 이비서랑 먹으라고 주셨어. 아, 이게 뭔데요? 오! 오, 이거 맛있겠다. 야, 안 그래도 오늘 힘쓰느라 고생 좀 했는데 이걸로 몸보신 하면 되겠다. 도배 이비서가 있어? 아니요, 저 사람 불렀어요. 전 오늘 배달이 좀 밀려서. 명주야,
우리 관계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나 진짜 자신이 없다. 아,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야, 이거 정말 중노동인데, 이거, 어? 눈도 침침하고. 한번 보자. 이게 맞는 건가? 아버지가 그랬죠. 이게 끝인가 보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센터에서 나와서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할 일을 찾았어요. 아, 도대체 또 뭔 일을 하려는 거야? 아직도 끝난 거 아니야? 아휴,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에이. 아이고, 잠 안 자고 뭐해? 왜? 너 뭔 고민 있어? 아줌마. 그래, 뭐 얘기해. 나 석표 씨 좋아해. 많이 좋아해.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옆에서 그 사람 지켜주고 싶고, 기뻐하면 내가 더 기뻐. 이번에 알았는데 센터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클럽에서 만난 적도 있어. 난 그 사람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 근데? 근데 아줌마, 석표 씨보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어. 아줌마야.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주고 사랑으로 키워주고 나중엔 다시 생명까지 준 사람이잖아, 아줌마. 뭐게? 아이 뭐 거창하게 무슨. 그래서 난 아줌마가 뭘 하든 아줌마 편에 설 거고, 아줌마를 믿을 거고. 그리고 아줌마가 내치는 사람은 나도 내칠 거야. 그게 석표 씨라도. 아니, 석표가 네 운명이라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내칠 수 있어? 가슴 아프고 미어지고 끊어진 아픔이 있어도, 그래서 아프고 아파도 내 선택은 아줌마야. 아줌마 방에서 본 그 종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 거기에 있는 말 다 맞아. 구회장은 나한테 돈 빌려갖고 나는 그 돈 못 받았어. 아니, 사채업자라고 쫓겨다녔어. 그나마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감옥까지는 안 갔지만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뺏겼어. 그래, 솔직히 구회장 증오하는 마음으로 산 적도 있었어. 근데 그게 다야. 아줌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냥 다 잊었어. 그러니까 너도 석표랑 애써 헤어지려고 고민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나 그 종이 다 봤어. 아줌마가 석표 씨한테. 그건 그냥 아줌마를 믿어. 아줌마가 언제 애먼 사람 잡는 거 봤어? 어? 내가 정 선생 그 인간한테도 탄원서 써준 사람이야. 그리고 뭐 그거는 석표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이지 석표가 한 짓은 아니잖아. 정말 그래도 돼? 우리 은조가 이렇게 석표를 좋아하는지 몰랐네. 아줌마 그냥 은근히 샘난다, 야. 아줌마. 아이고, 그래. 아유, 정말 우리 은조 얼른 시집 가야 되겠다. 응? 구회장은 분명 나하고는 왼수인데 미워할 수 없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 부분만 생각이 안 나.
아이고, 다 붙였다. 아, 아우. 이게 뭐야? 된장국, 파무침? 아니, 이 몇 날 며칠을 밤새고 가면 부침 열고가 파무침? 에이! 가만. 이게 뭐야? 보라색? 좋아. 마지막으로 보라색만 한번 맞춰보자. 나 정근섭. 근기 안 하는 위치. 아, 그럼. 이 정도쯤이야. 핀셋, 그렇지. 핀셋. 그래. 잘 보여. 그렇지? 내가 이 짓도 오늘만 할 거야. 이 나이에 봉사명령 하기도 벅차. 야, 제가 여길 왜 왔지?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여기야? 정인우라고 합니다. 홍석표 전 대표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기른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김 사장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인우 보니까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덥석 도장 찍지 말고 잘 알아보고 계약서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심해서 잘 다녀와야. 성수동 공장 같은데요? 그때 그 공장장이 아니잖아. 그럼 홍석표 앞에서 공장장이 저 한 사람 누구지? 너 나랑 연애만 할 거야? 이렇게 어른들 모아놓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명조 좋아해요. 저희 결혼하겠습니다.